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양양에 위치한 동해생명자원센터 피라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연어를 일부 잡아다가 채란 체장을 해서 인공부화시킨 후에 키워서 민물로 다시 방생을 하는데 수십만 마리를 방생합니다. 그 중에서 매년 회기를 하는 연어들이 수만 마리 이르는데 수산자원들이 더 많아지려면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방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기릿.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양양이 있는 남재천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기 연어들을 키워서 방생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연어가 회귀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엄청 유명한 곳이죠. 근데 여기 들어가기 앞서서 딱 보여드리면 야 이거 금지기간 이런 게 있고 여기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뭐 1급부터 2급 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못 본 애들이 있거든요. 칠성장어라든지 다목장어, 장어 중에서도 이렇게 보호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천연기념물 무대장어? 무태장어라 하지 않나? 하여튼 무튼 그래요. 오늘은 여기에서는 이제 공익적인 기관이고 여러분들 연어를 위한 기관이어서 허가를 다 받고 오늘 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벌써 들어가셔서 이제 조사를 하시는데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동해본부 동해생명자원센터 이상우 주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우 이제 연어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신 모습 제가 감명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저 오늘 뭐 하려고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 거죠? 아 오늘은 이제 투망이랑 반두 조사로 해서 연어가 이제 여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린 연어들이 나가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잖아요. 걔네들이 잡아먹는 플랑크톤이나 수소곤충 애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 생물이랑 포식 생물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연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지 그리고 연어의 경쟁 상대가 얼마큼 있는지 먹이는 얼마큼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쉽게 정리해 주시네요. 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투망이랑 반두지를 진행을 할 건데 이 투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시하는 거는 허가 받고 하는 거죠? 네 내수면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일반 분들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들으셨죠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허가 받고 진행을 한 겁니다. 저도 함께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투박 못해요. 저는 반두질 할 겁니다. 오이 물 차가워. 자 이렇게 캐스팅. 와 여기는 진짜 연어들이 굉장히 딱 좋아할 만한 거슬러 올라가기 딱 좋은 연어들이 괜히 올라오는 게 아니죠. 아 여러분들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연어를 여기서 연구하고 채란하고 이제 연어를 키우는 곳이잖아요. 방생을 할 때도 이쪽으로 하기도 하고 반대로 성어들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회귀한 연어들이 바로 이쪽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저 기관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 통로이기도 합니다. 크, 신기하죠? 자 캐스팅 다양하게 나와라. 야 지금 작은 게 한 마리 나오긴 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민물 검정 망둑이라고 합니다. 자 물이 유속이 빠르고 물이 너무 높아서 이동합니다. 네 저기에서 다들 족대지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이게 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경쟁 생물이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걸 먹었는지 봐야 되기 때문이죠. 야! 아이고야 얘네는 가져와서 해부하진 않죠? 네 따로 해부는 하진 않죠. 아 얘네는 그냥 바로 방생해 줄게요. 우리나라 육식 좀 좋아한다는 뭐 줄새우라는 친구입니다. 가라. 알코올에 고정을 해. 알코올에 고정을 해서 얘네들의 위를 이제 가르는 거예요. 해부에서 이제 위를 빼서 그 위 내용물에 뭐가 있는지 그거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야 여기는 뭔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와 저기 엄청 많겠다. 자 투망 들어갑니다. 캐스팅. 이야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만 이동했을 뿐인데 조금 다른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 토종어류인 갈견입니다. 얘 참 갈견이 아니죠. 보시면은 와 얘 피레미다. 와 피레미 수컷. 불거지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아래 땅 팔 때 쓰는 지느러미도 있고 굉장히 큽니다. 눈이 빨갛죠 얘가 수컷. 와 이거 뭐야. 오 은어다. 은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육봉형 은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얘 지금
산란해서인지 되게 말랐다. 산란기 때 이동하는데 홀쭉하네. 배가 완전 홀쭉해졌어요. 아까 뭐 특이한 거 있었는데? 오, 이거 뭐예요? 아, 야, 너 뭐야? 너 참마자니? 오? 네, 참마자도 나왔고요. 아이고, 많이 나오네. 자, 우리나라 토종어류인 갈견입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잘 나오고 있지만 이거를 다 가져가는 이유가 애들이 뭘 먹었는지도 하나하나 다 평균적으로 내봐야 되고 개체수가 어느 정도 밀집해 있는지도 봐야 되고 해서인데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캐스팅. 와, 좋다. 잘하시네요. 이게 딱 던지고 싶은데 모양 딱 만들어 던지는 게 참 힘든데 저는 진짜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하면은 난리 납니다. 다 도망가요. 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조사를 해줘야 돼요. 계속 하천 생태 조사라고 해야 되나. 우와, 뭐가 특이한 게 잡혔는데 저거 은어 아닌가? 은어가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되면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은어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이끼를 먹고 살아간다고 해서 굉장히 깨끗한 물고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다에서 사는 친구들이 있고 뭐 강이형, 육봉형 나눠져 있습니다. 어우, 야, 이건 풀어줘야겠죠. 뭐요? 좀 풀어줄까요? 너무 많... 에? 뭐가 잡혔어요? 아이고, 아이고, 은어 풀어줘 버렸네. 아이고, 은어 쳐... 은어야 빨리 도망가. 아, 지금 조사 중에 여러분들 멸종위기 생물 1등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빼서 방생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부으시죠. 여기다가. 와, 오늘 잠깐 잡은 건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얘예요.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보여주고 풀어드릴게요. 얘가 얼룩새코 미꾸리라고 하는데 보호종 1급이라고 합니다. 바로 풀어줄게요. 어이, 어이, 빨리 가, 빨리 가. 에이, 큰일 난다. 오래 살아라. 일부러 잡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조사 중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토망이랑 뜰채질 하다 보면 나와요. 와, 이것도 이따가 기관에 들어가서 아마 싹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아마. 자, 이번에 제가 출동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샘플이라고 하는데 샘플은 많이 채취를 했기 때문에 반두질로 한번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아, 여기서 그냥 몰면 돼요? 예. 네. 자, 몰게요. 아, 아, 이거 약간 이거 할 때 이 소리 내줘야 돼요, 여러분. 아, 들어가. 잡혔나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안 나왔네. 자, 뭡니다, 여러분. 과연. 어, 이상하다. 저 갈게요. 아, 저 갈게요. 와, 제가 오기 전에는 진짜 다 잡으셨는데, 제가 오니까는 그냥 하는 말이도 안 나와요, 이거. 이 녀석들. 과연. 아이고, 나왔다. 뭐지? 빙어인가? 물살이 센 데에는 또 다른 어종이 있을 거거든요. 연어들도 이렇게 물살이 센 데를 거슬러 올라가는 회효성 어종이라서 이런 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경쟁 상대는 이런 곳에 더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딱 좋은 곳 포인트에 딱 던져보셨어요. 와우, 은빛 색깔이 나는 어종들이 잡혔는데 잘은 안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 피레미구나. 여우를 이렇게 타는구나, 피레미가. 자, 우선은 잡아가서 다 확인 풀어주더라도 확인은 다 시켜드려야 돼가지고 가져갈게요, 여러분. 이야, 오늘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한 양인가요, 샘플로서는? 네, 맞습니다. 샘플로는 충분한 양입니다. 오, 야야야야. 야,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포인트에서 잡은 것들을 이렇게 샘플 통에 담아서 이동을 우선 합니다. 지금 두 군데에서 잡았거든요. 원래는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 우선 오늘은 두 군데만 해봤습니다. 그래서 1, 2 포인트에서 아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조사 나가기 앞서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는 6종류의 연어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바로
그냥 연어, 개연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이즈가 진짜 많이 커지는 종이고요. 심화 연어라고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육봉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낚시로 산천어를 많이 잡으시죠. 그리고 바다에서 오는 애들은 이렇게 턱이 좀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옛적에 우리나라에 좀 왔었대요. 곱사연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왔었던 친구인데 지금은 회귀를 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왕연어. 와, 크다. 제가 좀 이뻐 보인다고 생각했던 건 홍연어인데 얘는 진짜 유명하죠. 어디였지? 알래스카였나? 아니 근데 북미 대륙이구나. 그리고 은연어 해서 6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연어들은 이제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이렇게 연어들이 회귀를 하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 개연어 이 친구를 지키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제 바로 조사하러 한번 렛츠기릿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잡아서 오면은 조사 분석실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계시고요. 우선 갈견이, 은어, 참마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셨을 때 오늘 네. 조사를 했잖아요. 네네. 혹시 경쟁 어종이 좀 있었을까요? 저희 연어가 곤충류를 먹지 않습니까? 네네네. 딱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얘네들은 경쟁 생물이 아니다 이렇게 수도 있는데 어차피 동물 플랑크톤의 먹이도 식물 플랑크톤이기 때문에 자원학적으로 보면 얘네도 경쟁 생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연구를 하실 텐데 여기서는 연어를 위한 이제 조사이기 때문에 연어들이 뭘 먹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연어들이 사는 곳에서 어떤 것들이 살고 경쟁 생물들은 어떤 게 있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절단하니까 내장기관이 나왔는데 네. 이게 뭐가 뭐죠? 이게 지금 간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보면 제가 항문부터 이렇게 오렸어요.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항문에 연결된 게 이게 지금 장입니다. 장. 아, 그게 비장이구나. 네. 그걸 봐야겠네요. 네네네. 야,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이게 뭐죠? 소화가 좀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약간 갈색 빛깔을 띠잖아요. 네네. 우리가 풀에 보면은 혹시 막 갈색 이끼라고 해야 되나? 초록색, 갈색 식물 같은 거 막 이렇게 피는 거 보셨나요? 네, 봤죠. 햇빛 받으면 그거 보면 이제 저희가 좀 규조류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식물 같은 걸 드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갈견이 위장에서는 규조류 나왔어요. 규조류. 이번에는 제가 해볼 건데요. 아까 잡았던 민물 검정 망둑입니다. 되게 특이한 게 여기 흡착판이 있어요. 와, 신기.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와, 뭐가 나왔어요. 뭐 있네. 아, 조그만 물고기다. 치어 같아. 소화되다 말았네. 네. 아, 잘하시네. 이거 한번 현미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뭐 특이한 게 나왔는데 이거 뭐죠? 물벼룩이에요. 물벼룩. 아, 물벼룩이에요? 네. 와, 도드미 같은 것도 있고. 아, 실제로 물벼룩 같은 게 이제 물생활할 때 먹이로서 또 잘 쓰이는데 얘네도 먹었나 보다. 갓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소화도 거의 네. 지금 그대로 있고 좀 녹지 않고 지금 원형 그대로 지금 상태로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도 한 일부분인데 약간 이끼류 같기도 하고요. 그럼 아까 옆에 약간 물고기 같이 생긴 건 그건 뭐죠? 윤미경 지금 배율이 좀 낮아서 이렇게 색깔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식물 플랑크톤. 아, 식물성 플랑크톤. 네, 좀 추측이 되는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네네. 아, 이 망둑이나 이런 애들 사실 육식 어종인데 이렇게 물벼룩이라든지 플랑크톤을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 좀 주워서 먹었나 봅니다. 그게 다리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 아, 곤충의 다리. 네, 네, 네. 하루살이라든지 아니면 날벌레들 그런 거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네. 아, 곤충의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오늘 피라랑 함께 동행해서 생태 조사를 해봤는데 연어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자연 속에서 연어들과 어떤 생물들이 같이 살아가고 경쟁 상대는 누구인지 먹이 활동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연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무튼 여러분들 연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로 큰 종류인데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어서 많이 보존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